추석 특집 궁금 하모니 계세요. 아, 네, 많이 컸네요. 4년 만에. 아, 네, 많이 컸죠. 우리 민지 민국이 뻘이. 안녕하세요. 제가 인도에서 온 김사라라고 합니다. 변화는 첫 번째 처음 변화되는 거죠. 명예통장이 된 우리 동네 해결사 인도텍 사라 씨와 시인이자 목사가 된 남편 창식 씨. 추석 명절을 맞아 5일장으로 향한 사라 씨네 가족. 이웃에 사는 다문화 가족들과 명절 음식을 만들어 먹기로 했는데요. 엄마는 재료 준비를. 민구가, 민수야, 민주야 이리 와요. 다 왔어요. 엄마 알레드는지 이리 와. 그럼 이거 좀. 훌쩍 큰 첫째 민지는 엄마의 가르침에 따라 전을 부치고. 편할 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네. 아니 그거 하는 거. 사람이 좀 쉬는 시간도 있어야지. 사람이? 좀 피곤해요.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인도텍 사라 씨의 유쾌한 명절나기 지금 시작합니다. 추석 음식 준비가 한창인 사라 씨네입니다. 반죽을 마치고 송편 빚을 준비 완료. 얘들아 이리 오세요. 같이 합시다. 엄마 요만큼? 알았어. 넣고 싶은 것만큼 넣으세요. 무슨 모양이야? 맞다! 토끼! 토끼? 엄마! 그거 뭘까요? 나비? 아빠 나비 만들고요. 워터플라이. 토끼에 나비까지 저마다 솜씨를 발휘하는 이때. 저 완성됐습니다. 네. 짜잔! 오. 뭐야, 호빵이잖아, 호빵. 만두 같아. 이게 만두? 사모사. 사모사. 어? 사모사가 뭐예요? 이거 똑같은 밀가루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안에는 감자 들어가는 거예요. 감자, 콩, 근데 고기, 베이킹 파우더. 정성을 다하긴 했는데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만들어서인지 송편 모양도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네요. 우리 다문화 가족처럼 우리 다문화 가족도 하양색, 노란색, 검은색 똑같지. 우리 맛있게 먹으면 되죠. 맛있는 됐습니다. 보기에도 매콤해 보이는 사라 씨표 갈비찜. 케냐 땡 낸시 씨가 먼저 맛을 보는데요. 과연 그녀의 입맛에 잘 맞을까요? How about this? Very delicious. Spicy? 아, 우리 낸시 좀 매워요 그래서? 매워요. 그 사이 맛있게 쪄진 개성 만점 송편. 맛있게 우리 아가들이랑 하는 거 잘 됐죠. 얼마나 맛있게 잘 되는데. 송편 모양이 생각보다 꽤 괜찮은데요. 하나씩 먹어보세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추석에 빠질 수 없는 모듬전과 송편. 라오스텍 짠사몬 씨표 똠양꿍과 사라 씨표 매운 갈비찜까지 명절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맛있겠다. 송편 모양만큼 음식의 국적도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음식. 이야,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인사만 맛있는데? 똠양꿍? 한국인 부녀의 입맛에도 딱입니다. 소변통도 인기가 많네요. 낸시 씨의 원픽은 갈비찜. 맵다고 하면서도 계속 드시네요. 맛있어요. 맛도 좋지만 여럿이 모여 먹으니 더 꿀맛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추석 때 아니면 설날 때 또 가족 모여서 한 장기로 드세요. Very very happy. 타향살이를 하는 이들에겐 외로울 수도 있는 한국의 명절. 그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라 씨가 있기에 이웃들의 명절은 늘 즐거움이 가득하답니다. 사라 씨의 이웃사랑은 꼭 특별한 날에만 한정되는 게 아닌데요. 인도에서 온 이웃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명예통장 일도 맡고 있다고요. 다문화 강사로 학교에서 공부 가르쳐주는 거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명예통장, 광산구청에서 명예통장 일도 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뭐 어디로라도 뭐 일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냥
막으러 가야 돼요. 집에 일 쓰지 않고. 밤달이지만 미리 축하드립니다. 밤달 미리 있어서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어떤 활동 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홍보해야 되는 거 많아요. 아, 홍보해야 되는 게 많아요. 같은 시가 다른 층에서는 남편 창식 씨의 시집 출간 2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시화전이 열렸습니다. 자기는 승진이랑 난 남을 받아요. 사라 씨가 초대한 손님들도 도착. 우리 선장님들. 대충 한 것도 있는데. 이거 맞죠? 이거 혹시 전라도 사투리인데 알아요? 묵는다, 겁나게. 아,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아는 디. 네.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데. 네, 아는데, 아는 디. 곧이어 창식 씨의 시를 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는 북콘서트도 열렸습니다. 주요 작품의 주인공인 사라 씨도 무대에 함께 올랐는데요. 오늘 한상구 가족센터에서 진행되는 오지리 토마토 북 토크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리허설할 때 사회자님께서 오지리 토마토까지 했는데 오지리를 소개한다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과거의 순간과 우여곡절이 많았던 다문화 가정의 삶을 시로 표현한 창식 씨. 빨리 변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는다. 늦게 피는 꽃도, 늦게 변하는 사람도 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한 남편 덕분에 제가 이렇게 씨만 심었는데 이 그 나무 되고 은근한 나무, 사람들이한테 도와주고 싶은 나무, 그런 건 나무처럼 조금 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과 우리 애기들이 나한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부에게 더없이 소중하고 특별한 순간. 토마토 같은 모양으로 하트를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트가 주세요. 해보겠습니다. 하나,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오지리 토마토. 사라쌤 가족은 건상구에서도 좀 많이 유명하시고요. 워낙 국제 결혼 가정인데 모범적으로 삶을 살고 계시는 아주 재미난 가족이기도 하시죠. 저희가 또 다문화 가정이나 여러 다양한 가족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나누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렇게 북콘서트를 한번 하자고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참석해준 고마운 분들을 위해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마지막에 아내에게 좀 감사의 고백을 드리니까 눈물이 핑 도네요. 거짓말 하지. 우리 모조리 토마토랑 같이 사람이가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울고 슬픈데 눈물 내려면 화장가 치워주니까 자꾸 누른 거예요. 나올 눈물이 없죠, 이제.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 있어? 어디 숨어고 있어요, 많이, 어디. 항상 오지라서 못나신 줄 알았는데, 오늘 뵈니까. 못나신 게 아니고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시화전과 북콘서트, 정말 성공적이었죠? 너무 행복하고 몽고말로 꼭 번역할게요. 아 번역하실 생각도 있어요? 네, 할 수 있는 데만큼 해볼게요. 행복해요. 그날 오후 양손 가득 식재료를 들고 옥상으로 향한 창식 씨. 여기서 뭘 하려는 걸까요? 네, 가끔 여기서 먹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저희가 참 좋아요. 옥상은 창식 씨가 가장 좋아하는 아지트라는데요. 이곳에서 음악도 듣고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텃밭도 가꾼답니다. 여주가 굉장히 열매가 많이 맺혀요. 그래서 기름에 볶아서 먹고 토마토 그리고 가지. 창식 씨가 정성스럽게 텃밭을 촉촉히 적시는 동안 무언가를 들고 올라온 둘째 민국이.
오일장에서 사온 생선을 아내가 오기 전에 서둘러 손질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근데 이제 아내를 진짜로 사랑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막 이렇게 너무 그 속도가 늦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많이 해버릴 때도 많이 있고 그래요.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이 안 돼요? 인도는 천천히 나라, 한국은 빨리빨리 나라 그래서 내가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 거 아니요? 가지. 아이, 가지하고 여주하고 토마토하고 고추 좀 닦고 올래요? 볶아 먹게? 와, 엄청 크다, 가지. 오늘 큰 행사도 치러냈으니 시원한 옥상에서 가족끼리 조촐하게 뒤풀이를 할 예정이랍니다. 직접 키운 싱싱한 채소들과 첫째 민지와 창식 씨가 좋아하는 생선으로 맛있는 요리도 만들 계획이라고요. 우선 방금 딴 가지와 여주를 한입 크기로 썰고 매콤한 고추기름에 볶아줍니다. 나비 다리를 일곱 개. 텃밭에서 잡으세요. 따가지고 직접 이렇게 만들면 재밌어. 메인 재료인 생선도 구워주는데요. 여기서 드시니까 좋네요,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그냥 필요한 거 따서. 창식 씨가 생선을 굽는 사이 찌개를 만든 사라 씨. 한국, 인도, 같이. 와, 많이 섞여 있어요? 인도 반, 한국 반. 아, 반만 정도? 밥상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김치도 준비합니다. 김치는 어떻게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김치는 시어머니 있을 때 시어머니가 주는데 요즘 싸서 먹어요. 이제 창식 씨표 생선구이만 완성되면 뒤풀이 준비가 끝나는데요. 집안일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요. 거의 해주죠. 많이. 아, 거의 해줘요? 그럼 나 없어도 되죠? 아니야. 어? 거의 다 하면 나 없어도 될 거야. 되는 거예요? 난치가 누군데 하나.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 아, 맞아요.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정적입니다, 정적. 네. 녹화 안 됐죠? 큰일 나. 이거. 요즘 많이 안 싸워요. 많이 싸웠는데 요즘 서로 이해가 되니까 안 싸운 거예요. 옥상 만찬에 조명은 필수. 인도식 밥과 노릇노릇 잘 익은 생선구이. 구수한 된장찌개까지. 맛있다. 오롯이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꽉 채워져 있어 더 만족스러운 저녁 밥상입니다. 맛있다. 사실 아내한테 배운 게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음식 먹고 또 천천히 사는 거. 급하게 살지 않는 거. 옛날보다 조금 좋아졌어. 그래도 빠르죠, 우리. 그래도 빨죠. 한국 사람이라서 빨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14년 차 부부. 본인의 스타일과 취향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겠지만은 또 나를 존중해줘서 함께 목표를 향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또 인생의 사명을 향해서 살아주려고 노력해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들 정말 정말 멋있게 귀하게 잘 키웁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게 건강하고 열심히 일하고 용감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남편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4년이 흐른 지금도 도움받은 것보다 더 큰 도움을 주며 나눔의 행복을 쫓고 사는 사라 씨와 창식 씨. 누군가는 그 삶이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부부는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래도록 따뜻하길, 그리고 그 온기가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처음 느꼈던 것은 너무 많다. 뭐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막 숨 넘어가듯이 웃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남편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 괜찮아요 하고 이렇게 가족 이야기나 이렇게 들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한테 너무 감사합니다.